이건 아니야. 이번 스케줄은 이 시베 토치 손흥민 응카 도전. 우와. 어떤 분 거죠? 일단 500억 자유광고를 맘대로 해달라 해줘가지고 지금 3가 매번 올라와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가격은 안 잡혀있어서 네, 이거 근데 가격 좀 나중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3,400원 무조건 가요. 네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6이에요 106. 맞방님 진짜 멋지시네. 일단 이거 4칸은 저 누가 누르나요? 맞방님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나가 강해 잘해. 왜요? 왠지 아세요? 맞박이 4카 터지면 이제 할 말 없어가지고. 예, 네, 아 4카는 5카 터지면 뭐 아 5카가 좀 오늘 솔직히 토티가 오늘 패치는 지 얼마 안 돼서 잘 안 되네. 아 제가 언제요? 에이 진짜 4카는 못 버티네 진짜. 아 형수님 알죠 4카는 진짜 못 버티네 진짜. 진짜 그래, 강한는 4카는 맞박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누나 이런 큰 손해밖에 없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아 뭔 소리예요. 오 이거 싸구나. 아빠가 누나지. 아니 누나 아유 13, 13, 뭐 했어요? 비싼 거 샀네. 아 형들이 안 했어요 누나 끝납니다. 여기다가 보통 이제 104 두 개까지. 네. 아 누나 그냥 형이라고 불러 그럼. 아 누나 형이라고 불러 그게 낫겠다. 형 그래. 그게 더 어색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오케이 풀카. 자 근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재물 하나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재물 재물 어떻게 하나요? 재물 해야죠. 어떤 어떻게 하나요?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레이나 좋아해요. 역시 맞법 방송 방패이시네. 성적이잖아요. 예, 제가 무조건 레이나만 해가지고 뭐 몇 장 사나요? 은카죠? 다섯 장 사주세요. 네, 전 이따 준비 위해 아까 걸어올게요. 잠깐. 네. 자, 이거 일단은 뭐 게이지 뭐 채우나 풀장으로? 안 채워도 돼요. 그런 거 색깔이 있으면. 아 신기하세요. 네. 오 터치가만 되나요? 네. 터치. 그러면 제가 72 선급대 이거 살게요 지금. 그럼 실버로 사세요? 보라도 사도 돼요. 네. 우와 시끄럽다. 자 이거 바로 해줄게요 여러분들. 아, 손가락이 진짜 빠르시네요. 거의 똑같던데. 제가 뿔 막 들어봤는데 선급이니까 아무래도 좀 느려요. 솔직히. 빠르지 않아요. 우리 헐크 어서 와.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준비했습니다. 레이나 갈게요. 네. 레이나 어디 있나? 밑에 아 요거도 네 거기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아 케이지 안 채우고. 네. 터치 케이지 채울까요? 아니 그 누나 원하는 대로. 네, 전 상관없어요. 전 누나 원하는 대로 가면 되기 네. 때문에. 자 이시 라이브 그냥 레히. 오 레이나도 약간 이거 하시나요? 제목 같은 거? 나 이신 라이브 레이나 몇 보기로? 저도 3보 3보기 첫 번째 3보 3보기 받으면서 약간 제목 같은 스킵 안 하나요? 네 오 그래서 맨날 막바기 방형님들이 아 스킵 하라고 아, 네 저희만 좀 네. 강화 10분 하면 엄청 오랍니다. 네 한번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5분 넘어가면 자, 바로 이신 라이브 레이나 스킵 네, 2보 좋습니다. 갑니다. 2복 대한다고요? 왜냐면 3, 2, 5잖아요. 우리 은카를 향해. 아니야? 저거 할게.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야. 저 누나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저는 원래 2복 안 좋아해가지고. 2복 몇 복으로 가요? 1복이? 네, 저 1복. 아, 1복. 오케이, 그럼 1복으로 갈게요, 오늘은. 네? 아니, 저 믿고 가지 마세요. 저는 강화 돼지라서 그냥. 지금 팝팝팝팝팝 파란색 유니폼 입을 넣었어요. 자 파란색 유니폼 입은 애 파란색 좋아. 네. 자 파란색 좋아. 파라파파 스킵 예! 오 1보 3-2-1 펀지 예? 가자는 거예요. 아 한번 예예예 갑시다. 가봅시다. 자 누나 네. 자 케이트 누나가 여기 4탈에 갑니다 합니다. 어 지금 늦게 왔어요. 오 진짜 강화에 느꼈다. 강화에 느꼈다. 왜냐면 봐봐요 대야가 좌측을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매질이 우측을 보고 있죠. 맞죠. 둘 다 베테랑 시즌이죠. 맞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업이죠. 똑같은 선수죠.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박수를 치고 왜 그럴까요? 네. 작가가 붙은데. 아, 와. 약간 철학적인 역시. 와, 예. 역시 그럼, 공부 잘하시는. 되게. 아니 근데 누가 3-2-1 펑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3-2-1 꽃가루. 아, 꽃가루. 아, 꽃가루 스타일. 네. 자, 한번 가시죠. 아빠가 해줘. 손흥민 밑에. 그러고 있어? 아빠 손흥민 척 해야지 붙는다. 자 주급 3억 주급 10억 네. 주급 10억
골랐어 골랐어. 자 진짜 골랐어. 21토츠 맨시티는 안됩니다. 서로서로 소놈이 주인뿐이 웃을 수 있게 키디 4가 껌이죠. 주인껌 와우껌 정도 껌껌 지글지글 씻으면서 주인뿐 웃을 수 있게 4가 당근 빠따루 가자. 가자 이어라. 역시 역시 이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강화배 강화배 아, 역시. 좀 배우시는 것 같은데 몰래 몰래 슬쩍슬쩍쩍 아 엄청 부죠. 아 북구형 딱 MC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 북구형 강화 진짜 잘합니다. 역시. 아니 맞방님 거 봐요. 예? 아 저 강화 잘 못해요 저는. 어? 그런데 뭐 강화에 대한 프라이드 자체는 뭐 맞박씨가 좀 세거든요. 오 맞방님 거 봐요. 어디서 그냥 강화 못한다면 바로 저 발등으로 뭐라 하거든요. 아 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좀 생각 많이 하셨네요. 잠깐만 일단은 아. 저 배구가 배팔이 한 27억? 네. 저렴한 거 없나 여러분들? 혹시 27억보다 더 저렴한 거? 28억. 아니 붙으면 개이득이다 진짜. 원투에 붙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와. 응가 가, 가실래요 응가? 아니. 아 박시로 가야죠 뭐. 야 박시로 쫄리세요? 쫄리세요? 아이! 쫄리세요? 그쯤에 그냥 붙이죠. 와 쫄리세요를 실제로 처음 들어봐. 네. 아이 그냥 붙이지 그러니까. 뚫리세요? 아이 그냥 붙여요 그냥. 응. 못 붙이시면 여기 자릅니다. 아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번 출연해야 돼. 못 붙이시면 저 뭐하지? 아 없죠. 못 붙이시면 여기 안 보이는 부분 밉니다. 예? 영미로. 아 안 돼요. 무조건 붙이기. 오케이. 자. 자 사카가. 1, 2, 3, 4, 5. 오케이. 지금 가격은 싸요. 가격은 쌉니다. 나중에 비싸요, 여러분들. 키보드 불편해, 여기. 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기사는. 빨리 숫자를 빨리 치고 싶어. 예. 좀 약간 좀. 느려가지고, 여기 하면. 네. 자, 맞바, 과연 재물. 맞바, 재물 한번 가자. 형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그쯤이야, 뭐. 맞바, 재물 한번 가자. 아니 뭐 오늘 응카 잘 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 7321이 주인공이시구나. 네 작가 저렴한 거 없나 여러분 혹시? 아, 또 이거 오빠 재물 한번 가자. 걔가 저렴한 거 저렴한 걸로 재물 한번 가자. 여러분 혹시 작가 싼 거 있나 여러분들? 맨디 이런 거 있나? 오빠 씨 옛날 재물 어떻게 찾았나요? 모바일 맨날 찾았죠 모바일로. 와 대단하시네. 재물 한 10개 찍어가지고 아닙니다. 오는 게 잘 뜬다고? 근데 이게 또 비싼 거 잘 안 붙잖아 또 외박. 어디 700짜리 붙이지 않습니까 또? 아 그치 그냥 붙이죠. 그 막방님이 그 시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아 갱신 시간. 시간. 아이 끝났어요. 끝나... 이제 끝났어요. 은퇴했어요. 아... 예, 은퇴. 은퇴했어요. 예 은퇴했습니다 이제. 믹스님 저 싫어하나 봐요. 막방님 예. 공부 잘하죠. 막방 그러면 이 자식 이 시즌에 나간다. 네 저 320대. 방송에서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오!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 암기에 좀 잘 달아서 단기 암기. 첫 번째 불. 자, 공부에 한 300등. 300등. 오! 오! 풀게이지 1복짜리 쉽지 않거든요. 무슨 무슨? 1복 3번이 제일 좋은데, 1복 3번 안 나오나? 1복 오? 2번? 오? 근데 240만 원이야? 나요? 저는 이 수리 일복이 제일 좋아요. 그쵸? 근데 느낌이 이거 부족해. 수리 일복. 아 이복 안 돼 이복. 이복 제일 싫어요. 이복 때 가면 안 돼. 예 절대 안 갑니다. 이복 때 가지 마시고. 이복이 잘 안 갑니다. 이번에 느낌 좀 근데 이번에 붙어봐야 돼 이거 봐요. 느낌이 일복인데. 어. 이거 일복. 둘. 아 근데 이렇게 된다고? 이게 잘 붙어요? 하나 보고 다 터졌어 여러분들. 이거 50번인데 분명히. 아니 50번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50번 왼쪽 오른쪽인데 고르는 건데 이렇게 좀 고르는 쉽게 났거든요? 아니 진짜 쓰리 2가 3개면요? 맞아요? 저 2가 3개 가요. 원래 이복 싫어하는데 근데 은카면 2가 3개면 붙는다는 썰이 있는데. 네 맞죠. 전 그래서 보통 오 약간 저 수학자시네 약간. 똑같은 거 3개 나오면 갑니다. 기적의 수학법. 기적의 수업법이시네. 맞방님 가시나요? 네 지금 갑니다. 오 역시 따라하시네. 맞방님 지금 가시게요? 맞방님 맞방 지금 가능하세요? 지금 가시 맞방님 자 21토츠 손흠이 맞방님 지금 가시는 거예요? 방금 도착했죠? 맞방님
선배님! 지금 가셔도 되겠어요? 네, 지금 갑니다. 오케이. 업방님 확실히 있다면 지금 가시는 건데 저는 느낌 아닌데? 저는 지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주인분의 인생 강화 아무리 200을 남았다 해도 이거 터지면 이제 아마 딴 거 합니다, 또. 같이 갔다가 한 번만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느낌 어때요? 빠았어. 빡 왔어. 지금 다시 계속 나가는 게 넥슨을 속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약간 페이크. 갑니다! 준비! 샤! 바로! 손흥민. 자, 요거 붙이면 제발 바로! 갔다! 갔다! 역시! 오빠가! 좋아하는 약간 요런 식으로. 야! 잠깐만 좀. 야, 팔. 오빠가! 아니, 붙잖아. 팔꿈치로 이 게임 어떡하냐. 아, 이거 때문에 그냥. 그냥 붙이지. 대박! 아, 맞박아. 잠깐만요. 팔꿈치. 가만히 이런 식으로. 팔꿈치로 이 깼어요. 역시. 일을 세 번, 일을 네 번 깼네, 맞박이. 아, 이거지, 이거지. 아, 맞박이 일을 네 번 깼어요, 지금. 와. 와, 강화 이 세 번 깨고, 그 다음에 내 이빨까지 깨버리고. 와. 아, 죄송합니다. 와, 일을 깨버려서 좋았어. 어. 오히려 좋아, 이 버프. 와, 근데 지금 개디가 이거 진짜. 나중에 파면 됩니다, 나중에. 야, 응. 강화 잘한다. 야, 아빠 진짜 멋있다. 요거 응카쯤에 뭐, 라인을 알면 바로 붙입니다, 근데. 잘한다, 잘한다. 와, 진짜 멋있다. 야, 강화 진짜 잘 붙인다. 와, 장짱이다. 아, 제가 붙였죠, 민우님. 나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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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나 겁나 나 페이크. 아, 그 헥트세요. 와, 스텝. 아빠가, 아빠가 수승기. 아, 이런. 실프. 그거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 따가. 어, 오, 따가. 실프, 실프, 실프. 그게 뭔 말이에요? 싸부. 아, 근데 맞박이는 따. 그런데 따가. 맞박이 따가 스타일이야. 오, 따가.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우와. 어, 또 회장님한테 따가는 큰 형이고 실프가 사부. 근데 맞박이는 이거 알바를 못 봐요. 따가 스타일. 맞아, 맞아. 오, 따가. 따가, 따가. 어떻게 페이크? 가봤다 거. 몇 번 나가야 돼 페이크를? 그냥 감이요. 느낌 보다가. 어, 느낌 보다가 대충 나갈 때더라. 네, 나도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아, 근데 약간 네. 비밀이 있어요. 강화 비밀이 있어. 나도 모르는데 그거는. 아빠가 환경에는 공유 안 해줘? 아니 공개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 네, 강화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누나 아, 강화 하루에 30번씩 타는데. 아, 바로 알려주면 알려. 이해합니다. 바로. 네. 아빠도 누나가 치즈김밥 사줄게. 어, 일단 이거 일단 아예 한번 아니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그만 스텝. 어, 스텝 한번 볼까요? 아, 너 오늘 그만 할게. 자, 빠르게 볼게요. 자, 일단은 손흥민인데, 이번에 네.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토티가 이제, 어, 주가 이른다면, 지금은 토치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솔직히. 맞죠, 맞죠? 신규품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면 강철 몸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강철 몸이 있으면 몸싸움 잘한다. 그죠, 그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왜냐면 몸싸움 스탯이 또 좀 들어가 강철 몸. 한마디로 맞방 몸이라는 거죠. 어, 맞죠. 그런 느낌이 있고. 물렁살 같은 느낌. 네? 자 예감, 자 예감도 달려있고 네. 해가지고 스피드 드리블러까지 해가지고 자 일단 속력 한번 볼까요? 속력 개빠릅니다. 일단 말레 말레 아닌데 이거 말레 100이 레벨이에요 여러분들. 100이 넘겠죠. 어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능력치에 솔직히 딱히 어 뭐 안 좋은 것을 뽑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PK도 뭐 89 그냥 적당히 차면 되거든요. 아 이거 안 차면 되죠. 이거 안 차면 돼. 그 다음에 크로스도 좋고 윙어로 쓰기엔 아주 적합한 어, 스탯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커브도 야무지게 ZD 그냥 들어가버려요. 그냥 들어가죠. 그냥 거의 직각으로 꺾입니다. 너무 잘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드리블도 좋고 볼컨이 살짝 아쉽긴 한데 솔직히 이거 케미 받고 손흥민 케미 받아야 될 거 오늘 케미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5강 케미 받고 하면 110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노동도 뚫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민벨도 워낙 좋고 헤더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몸싸움 100이나 찍고 있고 맞죠 맞죠. 어, 윙어층은 몸싸움 100이면 좋거든요. 어 괜찮죠 저 정도면. 스태미너도 뭐 어, 미친 게 마냥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침착성도 좋기 때문에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네. 완벽해요. 일단 알박이 여러분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아, 500억까지는 아. 제가 보면 갈 거라고 500억 정도 예상합니다. 미쳤다 와 막박 와 맞박 500억을 진짜. 200억에서 500억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나이. 아우 개들 250억 뻥튀기. 네. 좋습니다. 하나씩